아, 날씨 좋다. 얘는 제 직장 동료들입니다. 예, 맞아요. 현우 씨가 사실 자랑이 진짜 없거든요. 아니, 지금 이 팀에서 거의 매드법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엄청 중요한 거죠. 생명을 책임지는 거. 한번 보여주시죠. 운행을 잘해야지. 이게 그 어떻게 닷이에요? 아니요, 닷은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네. 아, 뭐 잘 모르네. 다시 한번 봅시다. 뭐? 아니, 잠깐만, 아니, 뭘 자꾸 다시래. 자꾸 다 편지기야, 무슨.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잠깐, 뭐. 오늘 안에 한 번. 아, 이거네. 아, 이거요? 매달 한 번씩 더 한번 해보셔야 되겠는데. 오. 오. 뭐 한번 보면 뭐 촉감 촉이죠. 반대로. 야, 완벽하다, 야. 아, 야, 잠깐만. 이거 괜찮은데? 야, 뭐. 한번 해봐. 아, 잠깐만, 이거. 한번 해봐. 10만 명이 하는 거 진짜 처음 봐요, 진짜로. 아, 진짜 잘해요. 인정입니다, 인정. 바람이 방향이 바뀐 것 같은데요? 아, 수시로 체크하는 저 모습.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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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요? 예. 야, 어제보다 바람이 훨씬 세네요. 야, 이거 여기 나오니까 또 색다르네요. 아, 어제랑 느낌이 좀 확 다르죠? 성경이 또 자기만 믿으면 된다 했으니까. 야, 오, 멋있다. 운동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바람 타는 거예요? 어제 완전 다르지. 운동이랑 너무 다른데요. 잠깐만요. 이 정도에서 성규 운전 설치 한번 또 보세요. 아, 예, 그렇죠. 저는 그러면 국회의사당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네, 갑니다. 자, 지금 국회의사당 쪽은 풍산 코스인가요? 풍하 코스인가요? 풍하. 그렇죠. 아, 그렇지! 지식이 좋아! 와, 뭐 성경 대단을 못해. 너 다음은 어떡해. 이거 맞추면 어떡해. 내가 뭐하네. 내가 말해야 돼. 자, 풍화 코스로 한번 태킹하면 왼쪽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태킹 준비하시고. 자, 태킹 준비! 태킹 준비! 태킹! 돌려야지. 태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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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아, 이거 해보고. 네. 좋아. 그러면 와.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 딱 맞춰놓고. 좋아. 와. 봐. 선생님. 야, 봐. 이게 왜 이러죠? 야. 선생님. 야, 봐. 이게 왜 이러죠? 야. 진짜 무섭대. 무섭게 당황했어. 아니, 뭐야. 자, 태킹 한번 하고. 자, 태킹 준비! 태킹 준비! 자, 태킹! 자, 좋아, 네. 오, 빨라. 아, 성규가 물이 올랐어. 지금, 아, 지금 우리 오니까 더워. 오, 예스! 표정 봐봐. 대박이다. 단체 생활하니까 혼자 있고 싶다 이럴 때 있잖아. 지금 제가 진짜 멤버는 사실 저희는 4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진짜로요? 연습생까지 하시면 5년 한 숙소에서. 네. 다들 이제 개인적인 시간도 갖고 싶어 하고. 그렇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멤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각자 요트를 타고 새끼줄 한 번씩 해요. 자신이 혼자 있고 싶다 하면 안 나오죠. 야, 같이 있자 이렇게. 얼마 서로 보고 싶겠어. 함께 하자 이렇게. 그래도 성규가 뭔가 좀 오늘 감을 찾아서 안심이 확 된다. 오늘 많이 돼요. 오늘 딱 어제랑 좀 틀리죠. 자신감이 생겨요. 바다에 오히려 가보고 싶다. 딱 이런 생각.